지금 보이는 한우는요, 소중한 유치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왕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달려볼게요. 출발! 출발! 이왕님이 하늘을 올리고 또 올리고. 네, 그럼 저는 인사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행대가 지난주에 인사드립니다. 하늘 세트를요, 소중한 유치님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우에는 형님, 요걸 먹어야 된다? 그건 뭐예요? 요거? 요건 레몬와인. 이 형님, 이야, 약 올리는 거야? 소리가 너무 좋은데? 소리가 너무 좋고, 색깔도 너무 좋고. 네, 색깔 너무 좋고, 야. 아니요. 이 형님, 색깔 좋다. 이럴 때는. 레몬와인이라고요? 네, 그렇죠. 네. 한 잔 드시고요. 성우님, 네, 때려보세요. 야, 이거는 레몬와인을 안 먹어서 말을 말아.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응? 요거는요, 이렇게 딱 해요. 이렇게 때려보겠습니다. 형님, 와, 이거 언제 또 이렇게 또 컸어? 와, 자르셔. 지미 자르리? 야, 맛있어 보인다. 야, 이 한우는 줄리야, 그죠? 와, 형님이 나보고 이걸 줬어요. 왠지 알아요? 이걸 준, 야, 난 그래서 감동받았잖아? 근데 이게 형님 거래. 시사하게. 이게 제 거예요. 마늘종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드세요, 이렇게. 요거 끝내줍니다. 야, 안 먹어서 말을 말아. 야, 때려보겠습니다. 또, 때려보겠습니다. 진짜, 먹고, 먹고, 또 먹고, 와. 양이, 끊임없이 들어간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네. 와, 근데, 한우에서, 푹푹한 향이 나네. 한방 한우라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한방 약한우라입니다. 이왕님, 한방 약한우라매. 그러면 줘야지. 물론 오늘도 이 와인을 내가 내렸어요, 형님. 이거 두 병 먹어야 된다. 4개씩요. 네, 형님 만큼입니다. 오늘 레몬 와인을 두 병 때려보겠습니다. 소고기 두판을 주세요. 헐, 이번에는 기름장 대신 쌈장. 이거 대박입니다. 쌍따봉. 이왕님의 오이김치로. 이왕님 그거 싸봐야죠. 아, 그런거요? 쌈을 싸야죠. 마늘송에 넣었던 마늘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잠깐만 기다려봐. 응. 쌍따봉. 야, 잠깐만 기다려 형님. 아니 수도 없어. 응. 이야, 이왕님 근데 언제 다 먹냐 이거. 양이 많은데? 분들이 보면 우리 진짜 영세민자라 이렇게 많이 잘 먹어서. 영세민은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때려볼게요. 쌍따봉. 감사합니다, 형님. 아. 한번 쪽으로 돌려보세요. 이쪽으로? 네. 큰 거는 제 거예요. 찌로리. 아, 형님 이만큼. 이야. 네,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야. 형님 이만큼입니다. 잠깐만. 이야. 형님 이거 찍어봐요. 아, 이거 뭐, 아, 형님 다 먹을 거 알아. 다 먹어야겠는데, 한방 한우로 사연지를 쓸게요. 이야, 요새 잔잔하더만. 예. 아, 띄워줘, 띄워. 띄워줘. 한우야, 너가 무슨 잘못 시켰니? 한. 방망 뜨지 마라. 형님 원래 그래. 한. 한스럽지, 한우야. 나도 그래. 오. 우리는 수련 때리자. 불쌍한 여행대가 개항수비를 보겠습니다. 이야, 맛있게 입니다. 와. 그런 걱정인데. 또 때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영세민이니까 2점. 네. 영세민은 2점. 네. 때려보겠습니다. 다행 괜찮으니까요. 네. 한잔 드릴게요. 예, 아, 사실 산 거예요, 형님? 오, 성훈이 만큼이다. 형님, 와인만 만들어요? 아, 그걸 왜 물어봐요, 형님? 아유, 와인이, 크, 맛있잖아. 아, 너무 좋아. 이야, 또, 때려보겠습니다. 아, 유왕님. 와, 요리 잘한다. 너무 멋있게 잘하네. 야, 그리고 형님, 소리가, 약올리지, 약올리는 애들까지 안 씁니다. 이러고 있네. 야, 이놈들도 약 올리네. 야, 요리가 아니고요. 네. 그냥 굽기만 했어요. 완전 대박. 이야, 형님 김 어마어마 많아 지금. 굽는 거야? 아니, 굽어야지. 와, 이 형님은 진짜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천사래요. 찌로리 갑작스러워하네. 한 잔 더 주시오. 성훈이 막 아이니가 거품 나는 거예요? 아이, 그 영화 비밀이지. 아, 참.
일단 때려보겠습니다. 몇 도예요? 아 요거요? 요거 16도. 전국에 계신 대학님들, 여학님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방한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학님, 와 색깔이 와 드시죠. 아, 또 쌈장에 때려보겠습니다. 맛있네. 야, 우리 형님은 먹고 또 먹고 세 잔밖에 안 먹었네요. 헐 피로리. 이야 형님 너무 좋아. 막산 하시고요. 네? 마무리 하세요. 뭐야 이쪽은 막산이야? 형님 안 좋아 좋잖아. 그리고 얘가 있잖아 얘가. 형님 근데 이 소리 때문에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이 야구는 마무리 해야 될까요? 막산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언작가 대한신분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한편의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전달이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성취되셨구나. 따먹을게요. 모두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끝. 여행작가 대왕TV. 싶어요. 사랑은 더 피고 싶어요.